조사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저를 찍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를 전혀 안 찍어. 제가 지금 그래서 한... 예측이 틀려버린 거예요. 분발하세요. 아니, 저의 선대 본부장님. 아니, 제주에 한 100명은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사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네. 되게 강직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데 요새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 변신을 좀 시도 중이신 건가요? 많이들 그러죠. 네. 이미지 변신 좀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 때 너무 그냥 언론이 일방적으로 막 그 취임 갈등 보쌈을 해버리니까 네. 좀 다른 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한 25년 대부분은 또 세 번의 대통령 선거 또 지난 뭐 이 촛불 대선에서 광장에 있는 야당 대표로서 불가피하게 큰 일을 맡다 보니 그걸 원칙 있게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정치를 해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미지가 강할 뿐이지 알고 보면 우리 최윤영 아나운서님하고 비슷합니다. 부드러운 여자시군요. 네.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 주 장관님은 사실은 이제 과거의 정치 경력으로 보면 강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 건 사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2012년에 최고위원회 이렇게 같이 해볼 때 보면 정말 메시지나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시면 부드러워요. 근데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건드려. 팔을 돋과. 누가 건드려? 돋구면 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정말 불같은 화 때문에 이렇게 강해지신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 저는 저 우리 저 장관님 네. 전에 대표 시절에 제가 이제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네. 청와대에서 맞아요. 한번 이제 대통령과 네. 회담을 하실 때 네.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 그 다음에 당시 우리 여당 대표, 그리고 추미애 대표님,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님. 맞아요. 예. 네. 그렇게 오셨고 제가 배석이었거든요. 네. 그때 굉장히 그 인상이 깊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제1야당의 여성 대표로서 하실 말씀을 이렇게 적어 오셔서 하나씩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저런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예.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통 이제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뭐 당신이 이것도 잘못됐고 이러면 대통령 화가 나가지고 또 뭐 이야기하면 뭐 대통령과 회담을 해도 별 성과가 없네요 하고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대통령을 혼내고 왔다고 이제 또 막 그 과장을 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대표님으로서 전혀 그러시지도 않고 네. 굉장히 제가 좀 정말 의외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